운전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더 집중해서 보셔야 합니다. 오늘부터 우회전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멈춰야 합니다. 또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선 이 좌회전과 마찬가지로 녹색 신호를 받아야만 우회전을 할 수 있습니다. 김지훈 기자가 자세하게 정리했습니다. 경기도의 한 교차로 승용차 두 대가 잇따라 우회전합니다. 우회전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지만 무시하고 가는 겁니다.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도로에서는 이렇게 초록색 화살표가 켜져 있는 동안만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. 지난해 9월 이곳에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한 뒤 신호 준수율은 81.4%. 차량 5대 중 한 대는 신호를 안 지키는 겁니다. 아직 초록불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회전으로 횡단보도 지나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는 더 심각합니다.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어도 우회전하거나 앞차에게 빨리 우회전하라고 뒤에서 경적도 울립니다. 잠깐 조금 밀리더라도 물론 빵빵거리는 차도 있죠. 오늘부터 발효되는 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우회전 규정이 한층 강화됐습니다. 전방 주행 신호가 빨간불이면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어도 일단 멈춰선 뒤 서행으로 우회전해야 합니다. 전방 신호가 초록불일 때는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는 사람이 있을 때만 멈추면 됩니다.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은 이 신호등이 다른 신호에 우선합니다. 우회전 신호가 빨간불로 바뀌면 보행자가 없어도 신호가 바뀔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. 우회전 규정을 어기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에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. 다만 새 규정에 적응할 때까지 3개월간을 계도 기간으로 두기로 했습니다. 경찰은 우회전 보행자 사고가 잦은 곳을 중심으로 우회전 신호등 설치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.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.